안녕하세요. 설계하기 좋은 날, 심유나입니다. 오늘 고민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피사의 박대리님입니다. 같이 고민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피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대리예요. 솔리드웍스를 실행할 때 너무 느려요. 예전에는 빨랐던 것 같은데 솔리드웍스 실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설치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경기도 성남시 피사 박대리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박대리님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느리는지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용자마다 어떤 부분이 느린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4개의 스플래시 화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지스트리를 불러오는 중이랑 두 번째로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중. 그 다음에 vbn 초기화하는 중, add-in을 불러오는 중총 4가지의 대표적으로 느려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각각 어떤 부분이 현재 느려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뒤쪽에 있는 해결 방법을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레지스트리를 불러오는 중 느려지는 이슈. 자, 그 이유는 충분한 레지스트리 권한이 없을 경우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레지스트리에 권한이 없을 경우 많이 느려지는데요. 자, 그럴 경우 솔리드웍스 레지스트리에다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자 급 권한으로 부여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이쪽에 들어가셔서 컴퓨터에 H 커런트 유저의 소프트웨어에 솔리드웍스 이 키값을 우클릭해서 사용 권한에 가보시면은 현재 사용하시는 사용자 계정이 충분한 권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스텝 2처럼 사용자의 권한급을 부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레지스트리 불러오는 중에 느려신 분들은 지금처럼 솔리드웍스 레지스트리에다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중에서 오래 걸린다. 그럴 경우는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싱글 쪽에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네트워크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솔리드웍스 라이센스를 차용해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라이센스일 때 해당할 수가 있죠. 차용을 하였을 때 하기 전과 한 후에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용했는데 더 빨리 열리고 차용하지 않았을 때 느리게 열린다면은 서버와 현재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 간의 네트워크의 연결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핑 테스트라고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신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서 손실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V3나 알약 이런 보안 프로그램 내린 후에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차용했을 때나 차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방법 2에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트리에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솔리드웍스에 대한 키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를 솔리드웍스 언더바 올드라고 바꾼 후에 솔리드웍스를 실행해 보시면 좀더 빠른 속도를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 2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C 프로그램 데이터에 있는 플렉스넷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플렉스넷이라는 폴더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솔리드웍스를 끈 상태에 작업할 수가 있고요. 플렉스넷 폴더를 플렉스넷 언더바 올더라고 바꾼 후에 솔리드웍스를 재실행하셔서 속도 차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는 플렉스넷 폴더는 프로그램 데이터가 숨긴 폴더 상태이기 때문에 숨긴 폴더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번에는 VBA 엔진을 초기화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래 걸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VBA 문제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비주얼 C++ VBA 재설치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삭제 쪽 가보시면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C++ 2008부터 2010 다양한 버전별로 있을 건데 이 C++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솔리드웍스 설치 패키지에 있는 솔리드웍스 설치 패키지에 있는 프리랩 폴더를 들어가셔서 VBA부터 VSTA1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C++과 VBA 관련된 설치 파일인데요. 이 순서 같은 경우는 낮은 버전부터 설치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2008부터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2010 최신 버전 C++를 제거할 때 오토캐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낮은 버전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설치 패키지에 있는 쉬플뿔 VBA 설치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를 한번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빨리 열리시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도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에 있는 플렉스넷 폴더를 이름을 변경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신 후에 두 번째 방법인 플렉스넷 폴더 이름을 변경을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방법대로 테스트를 해 보신 후잘 빨리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인을 불러오는 중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 특정 에드인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신 후에 에드인을 모두 비활성한 후에 솔리드웍스 실행 속도를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에드인을 다 끄고 솔리드웍스를 실행했는데 빨라진다. 그러면 특정 에드인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에드인을 하나씩 하나씩 키면서 어떤 에드인일 때 로드가 많이 걸리는지 파악을 하고 특정 에드인에서 많이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그 에드인을 재설치하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활성한 후에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 해봤는데 그래도 느리다라고 하시면은 이 솔리드웍스가 다른 프로그램이랑 충돌이 돼서 느려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서비스를 정리한 후에 솔리드웍스를 재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에 시스템 구성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 방법은 윈도우즈 키랑 R키를 입력한 후에 MS 컨피그라고 입력하시면은 시스템 구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구성 항목에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숨기기를 활성화한 후에 시스템 구성 항목에서 모두 사용 안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솔리드웍스 라이센스 서비스랑 플렉스넷이랑 그래픽카드, 이제 봉주로 서비스만 선택을 해서 재부팅을 하고 솔리드웍스를 재시행을 합니다.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요한 프로그램만 활성화한 후에 최적화를 한 후에 솔리드웍스를 실행을 해보는 거죠. 보안 프로그램이나 많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처럼 솔리드웍스를 재시행을 해보시면은 솔리드웍스가 많이 빨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박대리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혹시 박대리님과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생기시면 메이븐 기술연구소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설계하기 좋은 날 심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